안녕하세요. 한국사회 2회 6과 도시와 농촌입니다. 한국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국의 도시화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총 인구 중 약 9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살고 있다. 도시에는 기업체, 회사, 대학, 공공기관,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이 많아 생활이 편리하다. 공공기관이란 도청, 시청, 경찰서, 보건소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특히 대도시에는 이러한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몰려 있는데, 이를 분산시키기 위해, 이를 흩어놓기 위해 위성도시가 만들어졌다. 여기서 위성도시란 대도시 주변의 작은 도시를 말하는데, 분당, 일산, 삼본, 평촌 등이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주택문제 등과 같은 도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장려, 에너지 절약, 신도시 건설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농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농촌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나 사이트 운영, 주말 농장이나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연환경이나 특산물을 이용한 지역 축제 개최 등을 통해 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직거래는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촌에서는 주로 노인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일손이 부족하다. 일할 사람이 적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귀농 지원, 농업의 기계화, 자동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귀농 지원이란 도시에 살던 사람이 농촌으로 가서 농촌에서 일하면서 사는 경우 귀농 자금이나 정보 제공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탐구활동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것들의 공통점은 정미소, 마을회관, 농산물, 저장, 창고. 정미소는 벼를 쌀로 만들기 위해 벼의 껍질을 벗기거나 쌀을 가루로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장 창고는 수확한, 생산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오랫동안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것들의 공통점은 모두 시골, 농촌에 있는 것으로 정답은 2번 농촌 생활입니다. 보기 1번 이촌 향도는 농촌에 살던 사람이 일자리나 교육 때문에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 인구 중 약 5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아닙니다. 총 인구 5,100만 명 중 90%가 넘는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2. 낡고 오래된 주택은 모두 허물고 새로 짓고 있다. 아닙니다. 모두 전부 부수고 새로 짓지는 않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일부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의 도시화는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시작되었고, 도시화는 산업화와 함께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은 대표적인 도시화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맞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총 인구의 50%가 살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화 지역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교통혼잡 지역을 통행하는 자가용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받는 제도는 1. 혼잡통행료 제도, 2. 버스 전용차로제, 3. 자동차 요일 지정제, 4. 대중교통 환승 할인제도. 정답은 1번 혼잡통행료 제도입니다. 3번 자동차 요일 지정제는 월화수목금, 평일 중 하루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교통혼잡,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기의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많은 도시에서 교통혼잡, 환경오염, 주택 부족 등과 같은 가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서울 주변에 나를 많이 건설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의 주거시설, 공업지역, 분사시설 등이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도록 하였다. 정답은 가의 도시 문제에 나의 위성 도시가 있는 3번입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택 부족이나 교통 혼잡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주변에 위성 도시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중 아래 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나 교육 등의 이유로 농촌을 떠나면서 농촌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으로 농촌에서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이 농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농촌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귀농은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품종을 개발하여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소득을 높이며 농업의 기계화, 자동화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폐교, 문을 닫아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학교를 말합니다. 폐교, 마을회관 등을 문화시설로 개조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병, 의원과 같은 편의시설을 늘리고 있다. 또한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다음 중 아래 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농촌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아닙니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나 교육 등의 이유로 도시를 떠나고 있다. 아닙니다.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3.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의 기계화, 자동화에 힘쓰고 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닙니다.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1. 귀농 지원. 2. 신도시 건설. 3. 편의시설 확대. 4. 정보화 교육 실시. 정답은 2번 신도시 건설입니다. 신도시 건설은 위성 도시 건설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